존경하는 74만 남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 1, 2동과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현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광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양주 시정과 시의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본의원은 남양주시의 백만 특례시 도약을 향한 이 시점에서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상급 종합병원 유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 혜택은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종합병원이 한양병원과 현대병원 단 두 곳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오남읍과 진접읍에 편중되어 있어 그 외 남양주 시민들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종합병원의 병상수는 각각 한양병원 299개, 현대병원 408개로서 74만 명이나 되는 우리 시의 의료 수요 대비 병상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제4기 상급 종합병원 지정 현황을 보더라도 경기도는 현재 남부권의 4개소, 서북권의 4개소의 상급 종합병원이 있지만 남양주가 속한 경기 동북부권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무하여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 혜택을 지역 내에서 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시는 반드시 병상 1000개 이상의 상급 종합병원을 유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난 민선 7기에서는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왕숙 신도시 등의 대규모 주택 개발에 따라 우리 시가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로 급성장할 것을 대비하여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시스템을 갖춘 상급 종합병원 유치와 더불어 대학의 교육, 연구 및 의료 기능을 수반한 미래형 상급 종합병원 조성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일에는 고대의료원, 남양주, 과천 두 곳 모두 미래병원 건립 추진이라는 기사가 발표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최첨단 스마트 헬스케어 허브를 표방하는 세상에 없던 미래병원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본격적인 협의를 개시하고 미래병원 건립의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남양주시는 지역 내 높은 의료 수요, 주변 인프라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고대 의료원만의 특화된 차별화된 메디컬 컴플렉스를 만들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양주 시민들을 대신하여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상급병원 유치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으며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상급종합병원 유치 진행 과정 및 추진 성과를 시의회와 좀 더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까? 남양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 남양주시의 행정에 유감을 포하는 바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급종합병원의 유치와 설립뿐만 아니라 의학, 바이오 등 R&D 연구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100만 남양주 시민들의 의료 수요가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규모의 전문 의료시설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양주 시민들의 의료복지 혜택을 제고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구 100만 남양주시의 미래적 가치를 반영한 10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것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현재까지의 병원 유치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